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의 하천에 표시된 두 지점에 있는 다리에 관한 것이다. 가 지점에 대한 나 지점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에서 골라라. 자, 가나. 가 한번 볼까요? 자, 요 대교는 길이가 약 1,596m. 최대 폭이 약 30m의 콘크리트 다리이다. 왕복 6차선 도로와 도보 통행로가 있다. 나를 보시면 요 교는 길이 약 387m. 폭은 약 3.6m의 목조 다리이다. 야경을 즐기며 산책하기 좋은 다리로 유명하다 그랬는데, 선생님 볼 때는, 자, 얘는 주로 하류에서 볼수 있을 법한. 자, 서울에 사는 친구들, 뭐 지하철이든 또는 버스를 이용해서 한강다리 이렇게 건너 봤을 텐데, 자, 그런 경관을 이렇게 묘사를 한것 같아.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상류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자, 비교적 규모가 작은 상류에서 볼수 있을 법한 요런 다리를 자 묘사를 한 건데, 상류의 상대적 특징이 되겠죠. 자 지도의 하천에 표현된 자 가가 지금 하류 나가 상류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영남권 자 여기를 잘라놓은 상태로 낙동강 지류를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아 상류에서 이렇게 하류로 빠져 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문제 자체는 상류의 상대적 특징입니다 퇴적물의 평균 이자 크기는 커야 되겠죠 하천의 평균 유량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하상의 해발 고도, 여기서 말하는 하상이란 거는 강바닥을 의미하는 건데, 자, 요거를 요렇게 조합을 해보니 정답은 A. 자, 1번이 나오겠네요.